제가 쓰는 LED 제품들은 이런 건데, 이게 인증을 받지 못해서 불법이죠. 잠시 테스트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정 전구와 LED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야 자동차 검사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차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검사 스티커. 이게 4만원이 넘습니다. 4만원이. 오늘 자동차 검사를 했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하고 틀려서 자동차 검사 주기가 틀립니다. 신규 등록한 차량을 2년 정도 운행하고 이제 기본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폐차, 그러니까 차량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매년마다 검사를 맞는다고 보셔야 되는데, 잠시 후 시속 50km. 보통은 기본 한 7년, 5년, 7년, 9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에 따라서 배기량과 차량에 따라서 연장검사까지 하면 최대 9년, 뭐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리비도 더 나오고 힘드니까 그 전에 그 차를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량 검사를 안 받으면 벌금이 좀 셉니다. 미리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했으면 과감하게 검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차량 검사 후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세차를 좀 하고 왔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 모셔요. 신경 컴퓨터 수정.
인종품? 무슨 인종품? 걷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시면 차 운행을 안 하신다고 보수드립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뚜껑. 그냥은 안 되고요. 살짝 눌러서 빼면 됩니다. 눌러서 빼면. 오늘 아는 형님이 차를 교환하셔서 작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몇 개월은 새 차 기분이 나겠죠. 어, 아다리가 딱 맞았어. 오늘 또 배송이 왔어? 로 다 바꿨고 오늘 작업은 간단했네. 오늘 할걸 그랬잖아.